반갑습니다. 자기닭TV 달람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혹시 귀촌 생활을 하시거나 전원 생활을 하셔도 하우스나 온실이 꼭 필요해요. 조금조금하게. 뭐 이걸 개집으로 쓰시는 분들도 있고, 화분을 키우시는 분도 있고, 뭐 음식물을 보관하시는 분도 있고, 다양하게 쓰시는데, 저희는 오늘 농기계를 보관하는 용도로 쓸 겁니다. 이 비가 오다 보니까 저희가 소형 관리기나 뭐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비를 맞아도 된다고 하지만 맞으면 아무래도 녹이 슬고 안 좋겠죠. 그래서 저희는 소형 하우스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게 파이프를 사서 밴딩을 해서 이렇게 하우스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보통 어떡하냐, 이게 파이프를 잘라서 이렇게 연결고리 이용해서 이렇게 하우스를 만들어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도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면 이 파이프는 얼마 안 하는데 이 연결 부속 있죠, 요게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근데 마침 풍년 에코텍 여기서 아예 제품이 완제품으로 조립식으로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2m, 3m, 뭐 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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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m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폭이 나오는 거 있는데, 그거 오늘 저희가 설치해서 농기계 보관하는 걸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 아마 니즈가 많으실 거예요. 오늘 제가 설치하는 거 한번 보시고 필요하시면 한번 구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좋은 게 있네요. 이렇게 번호가 다 써 있어요, 파이프에. 번호가 다 써 있네요. 그래서 이 설명서에 번호하고 비교해서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 좋다. 2번, 2번, 2번. 후광렌즈로 되어 있는데 여기 라쳇렌즈가 있으면 편하네. 이게 딱 조아놓으면 편하네. 10mm입니다. 10mm 이거 10mm. 자, 여기 하는 거군요. 두 번째. 내가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지 세부까지 다 나와 있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번호 다 써 있죠, 4번. 4번이 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4번이 어디 있어요? 자, 이게 4번이잖아요. 4번이 밑으로 가는 거예요, 밑으로. 밑에 깔려서 얘랑 끼워지는 거겠죠, 그죠? 이렇게. 이렇게 끼워지겠죠, 4번. 그 다음에 2번이 세워지죠, 이렇게. 근데 지금 그림에서 보면 안쪽으로 세워져 있어요, 바깥쪽으로 세워져 있어요. 안쪽으로 세워져 있죠,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7번. 7번이 들어가는데 여기 보세요. 7번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안쪽으로 들어갈 게 돼 있죠, 이렇게. 그죠? 그럼 이렇게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입니다, 연결되는 거. 자, 그리고. 일단은 요걸 먼저 하나 끼우고, 이렇게. 이쪽에 연결되어 있는 걸 끼우고, 그 다음에 7번 끼우고, 그 다음에 2번 끼우시면 돼요. 세우는 건 나중에 세워도 되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세워서 작업하려고 하지 말고, 처음에 이렇게 눕혀서 하세요. 세우는 건 나중에 세워도 되잖아. 이렇게 딱 맞으면 이걸로 고정해 주시면 돼요. 가급적이면 밑에다 해주는 게 좋겠죠? 그죠?
판판하게 당겨서 좌우 잘 맞추고 이렇게 끼워주시면 돼요. 요 줄 이제 하얀색 재봉선. 재봉선이 첫 번째 줄에 맞으면 되는 거예요. 재봉선이. 재봉선에 맞춰서 여기도 딱 당겨서 바닥에 해서 탁 채워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해주시면 돼요. 돌돌돌돌 맙니다. 그냥 쪽팔리겠죠? 여기에다가 끼우면 돼요. 자, 그리고 비닐하우스가 오래되면 습기가 차요. 창문이 필요한데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창문을 열 수 있습니다. 양쪽으로 여섯 개가 있어요. 요거 이제 습할 때 좀 열어서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요것도 이렇게 끈이 있어요. 이렇게 묶어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습할 때 한두 개씩만 열어 두시면 돼요. 이렇게. 자, 오늘 이렇게 그린하우스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저희는 일단 농지에 보관하는 대로 써서 쓸 건데 농작물을 말린다든가 이렇게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계집으로 많이 쓰시네요. 그리고 가격이 이게 10만원대 초중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없죠. 왜냐면 저희가 이거 자재 사서 해도 이거보다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풍년 거 괜찮으니까 뭐 관심 있는 분들은 네이버에 검색해서 이거 한번 설치해 보시길 바랍니다. 잠깐만! 한 가지 전달사항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요거 4m, 2m 설치를 했거든요. 저희랑 똑같은 제품이랑 다른 길이의 제품 이렇게 두 개씩 세 모델의 제품을 여러분들께 무료 나눔의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풍년 에코텍 대표님께서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무료 나눔 이벤트를 진행해 주신다고 하니까 혹시나 시골에 비닐하우스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요거 이벤트 응모하셔서 당첨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요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필요하시다고 막상 받아두셨다가 진짜 필요 없을 경우에는 버리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필요하신 분들이 이번에 이벤트 응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응모하실 때 성함하고 유튜브 닉네임을 꼭 같이 적어주세요. 저희가 앞으로도 이렇게 제품을 설치하고 영상 업로드를 할 때 여러분들께도 좋은 제품을 무상으로 나눠드리는 이벤트를 많이 진행을 할 건데 그러려면 저희한테도 힘이 되는 뭔가가 있어야겠죠?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